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닭볶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순살닭입니다. 순살닭 600g과 그리고 떡볶이 300g으로요.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있고 매콤한 닭볶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대파, 저는 여기에 굵은 거 반 뿔인데요. 그냥 작은 거는 한 뿔 정도 쓰시면 됩니다. 이렇게 좀 잘게. 자, 썰어서 준비해 주고요. 먼저요, 이 닭을 오븐 있으면 오븐에다 구우면 되는데요. 오븐이 없을 때는 후라이팬에서 구우면 되거든요. 여기다가 양념을 조금 하겠습니다. 이거는 바질가루인데요. 향신료, 바질가루. 바질가루가 없으면 후춧가루로만 가지고도 하겠습니다. 자, 후춧가루도 조금 넣어주고요. 일단 식용유를 한 두 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. 후라이팬에서 바로 구워보겠습니다. 이제 대파를 함께 넣고 구워주겠습니다. 이거를 섞어가면서 구워주면 됩니다. 후라이팬이 코팅되어 있으니까 잘 안 타니까요. 조금 있다가 맥주지 좀 익었으면 또 뒤집어주고요. 이렇게 또 뒤집어서 조금 기다렸다가 또 뒤집어주겠습니다. 너무 막 젖진 않고요. 한쪽이 익었다 싶으면 또 뒤집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기름이 있기 때문에요. 잘 안 탑니다. 그래서 불을 세게 해도 괜찮습니다. 오븐에서 굽는 것보다는 이 후라이팬에서 굽는 게 훨씬 빨리 구워져요. 제가 볼 때는. 이게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. 그리고 쉽게 잘 안 타니까 이걸 옆에서 굽는 동안에 이제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. 이렇게 놔두고요. 다진 마늘 듬뿍 한 스푼 하고요. 고추장을 이렇게 두 스푼. 좀 저는 매콤하게 할 거거든요. 그래서 고춧가루 두 스푼 씁니다. 근데 이거는 안 매운 고춧가루. 저는 이게 청양고춧가루입니다. 매운 거 한 숟가락 이렇게 해서 쓰는데요. 이게 청양고춧가루가 없으신 분들은 그거 청양고추 한 몇 개만 좀 다져 넣으시면 됩니다. 자, 진간장을 일단 두 스푼 넣는데요. 닭볶이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부족하면 진간장은 한 스푼 더 쓰면 됩니다. 물엿은 소주잔 하나, 다섯 스푼입니다. 이렇게 설탕도 한 스푼 더 쓰고요. 약간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. 이제 떡이 말랑말랑하게 됐습니다. 이건 좀 살떡볶이인데요. 밀가루 떡볶이도 괜찮고 어느 떡볶이든 다 괜찮으니까 넣어서요. 일단 한번 이렇게 말랑하게 해준 다음에요. 옆에서는 이거 지금 닭고기가 다 구워졌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기름이 막 나왔거든요. 이거는 이제 버리고 요거 위에 것만 건져서 쓰겠습니다. 여기다가 떡볶이에다가요. 만들어 뒀던 양념을 우선 다 넣지 말고요. 다가면서 넣겠습니다. 라면 있죠. 라면 사리 한 개 데쳐서 넣기도 하고 또 메추리알이나 계란 있죠. 계란도 넣으면 더 좋아요. 메추리알을 저는 이렇게 삶아서 까놓은 거 있으면 좀 넣으시면 더 맛있습니다.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요. 구워놨던 닭을요. 기름은 넣지 말고 고기만 넣습니다. 조금 까맣게 너무 심하게 탄 건 빼주고 빼야 되는데 잠깐만요. 이 대파 같은 거 너무 심하게 많이 탄 거는 좀 빼내주고요. 이렇게 기름도 넣지 말고 고기만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해서 기름은 다 빼고 이거 남기고요. 국물을 조금 졸여줄게요. 양념은 이제 싹싹 다 긁어 넣었습니다. 닭살이 600g인데도 익으면은 오그라들기 때문에 많아 보이지가 않죠. 그 계란이나 메추리알 있으면 좀 넣으면요 진짜 더 맛있습니다. 메추리알 좀 넣겠습니다.
까놓은 메추리알 사놓은 겁니다. 양이 적어서 메추리알 더 넣었습니다. 닭이 얼마 안 돼야 쫄아들어서. 불을 약하게 해서 뚜껑을 덮어서요. 메추리알만 좀 익혀주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한 2분 정도 지나서 이제 메추리알 속까지 완전히 익혀지면 다 됐습니다. 그냥 먹어도 되고, 이거는 술안주도 되고요. 아이들 밥 반찬도 되고, 간식도 되고. 마지막에 참기름을 조금만 마무리 짓겠습니다. 제가 한 개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요. 어른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. 좀 매콤하니 술안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맛있는 닭볶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번에는 조금 더 간단하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기름은 이렇게 좀 걷어냅니다. 기름은 많으니까 좀 걷어낸 다음에요. 그리고는 이 떡을 그냥 이대로 넣습니다. 떡을 같이 볶아요, 이렇게. 이렇게 대파 같은 거 너무 많이 팠다 싶은 거는 이런 거는 좀 빼내주고요. 그리고는 여기다가 양념을 적당하게, 양념은요 무조건 다 넣지 말고 보면서 넣으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볶으면은 기름 조금 약하게 낮춰주고요. 이렇게 볶으면 왜 기름떡볶이 아시죠? 기름떡볶이처럼 이렇게 볶여지거든요. 그럼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됩니다. 떡이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볶아주면 됩니다. 여기 조금 더 편해 보이죠? 아주 맛있는 기름떡볶이 같은 닭볶이가 되었습니다.